검지 위쪽 부분 오일실이 결합되기 때문에 상세도를 뽑아줘야겠죠. 그런데 상세도를 뽑았는데 외형선들은 얇아져버리고 해치가 사라져버립니다. 설계의 감상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인벤트 상세도 오류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로만 시험 준비를 하신 학생분들은 트위드 작업을 하실 때 인벤트 상세도 기능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선생님 상세도 해치가 사라졌어요. 선생님 총 굵기가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트위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CAD로 도면을 들고 와서 총 굵기는 수정을 하고 해치는 다시 넣어주시면 되지만 인벤트로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벤트에서 해결해야겠죠. 그럼 인벤트 상세도 오류 해결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본체 위쪽 부분 오일실이 결합되기 때문에 상세도를 뽑아줘야겠죠. 그런데 상세도를 뽑았는데 외형선들은 얇아져버리고 해치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단면들을 수정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전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인벤트가 2D 작업 때 커튼 CAD가 아니라 2D 해치할 때 에러가 좀 많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상세도를 안 뽑고 단면대에 바로 치수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수정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얇아진 선들은 다 선택하신 다음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스케치 하시는 드래그로 선들을 다 선택해주시고 형상 투영시켜줍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세 점모가 있을 거예요.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투영된 선 끝점에 1, 2 찍어주시고요. 최대한 테두리 원형 비슷한 모양이 나오도록 세 번째 점을 찍어줍니다. 해치 실행하신 다음 해치를 넣어주시고 축적은 0.5로 변경해줍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수정이 되었죠. 오늘은 인벤트 상세도 오류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인벤트가 2D 작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어떻게 해도 보다 2D 작업이 좀 불편한 편이지만 대신 프로그램 하나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 DC 정규 강좌는 CAD와 인벤트로 시험 준비하는 방법과 인벤트로 한 방에 시험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된 2인원 강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할지 고민이신 학생분들은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